내게 최고의 가을 인성 만들어주는 날씬한 트레이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친구들이랑 뭐 카페를 간다든지 어디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친언니를 만나러 갑니다. 친언니네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밥도 좀 해주고 또 제가 이것저것 가서 할 것들을 챙겨갈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가기 전에 제가 오늘 뭐 입고 갈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착용을 하고 갈 예정인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어반스터프의 20FW 신상 제품이거든요. 이 맨투맨이 완전 벌룬핏으로 제작이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 드랍숄더에다가 소매통도 이렇게 넓게 제작이 돼가지고 진짜 핏이 동글동글한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소매 부분도 완전 벌룬핏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기장은 짧은데다가 품은 또 넉넉한데 이 밑단 시보리까지 엄청 짱짱하게 제작이 돼서 입었을 적에 그 벌룬핏 특유의 박시하면서도 귀여운 핏을 되게 잘 구현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반스터프가 예전 시즌부터 이런 오버핏이나 벌룬핏 맛집으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맨투맨은 기모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 원단 조직감이 엄청 단단해가지고 지금 딱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에 입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전면부의 이 자수는 불어로 예술혁명이라는 뜻인데 보시다시피 자수 밀도감이 엄청 높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좀 고급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이 맨투맨 핏 자체가 좀 아방가르드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런 불어 레터링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팬츠는 면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됐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허리단 부분에 턱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서 진짜 예쁜 와이드 핏으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밑단에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이거를 또 조이시면은 완전 벌룬, 조거 같은 느낌으로도 착용이 가능한 팬츠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들이 전부 다 기본 핏이 아니라 좀 벌룬 핏, 와이드 핏 이런 좀 유니크한 핏이다 보니까 좀 색다른 제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은 무신사에서 신상 발매 기념으로 10%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뭐 참고 부탁드릴게요. 안녕. 베리소드 입으셨네. 오늘 할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우선 복권 긁어야 되고요. 사셨나요? 예, 샀어요. 아, 이미 샀으니까? 예, 사왔어요. 아.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카레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카레. 아니, 자꾸 요리를 해주시죠. 저 요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언니네 집은 가스렌지가 예쁘잖아. 저희 언니네 집이 가스렌지가 되게 제가 요 복권을 사왔습니다. 2,000원짜리가 15장이고 1,000원짜리가 20장. 내가 언니한테 반을 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룰을 몇 개 내가 정해왔어. 오면서 이게 진짜 당첨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언니가 진짜 당첨이 됐어. 언니가 그거 가져. 내가 당첨되면 내가 가질 거야. 근데 이 복권 내가 사왔잖아. 그치. 그래서 언니가 만약에 10,000원 이상 금액이 당첨이 될 경우 내가 갖고 싶은 신발을 하나 사주면 돼. 그리고 남은 차액은 본인이 가지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각서 써. 각서. 긁는 도중 일어날 수 없음. 일어날 시에 신체 검사 후 이동. 왜? 왜? 만약에 당첨이 됐어. 모르는 척하고 찾아갈 수도 있잖아. 아니. 못 일어나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신체 검사 바꿔가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각자 언니가. 당첨금은 본인이 가져감. 3번. 언니가 당첨될 경우 나한테 청키 덩크를 사준다. 청키 덩크가 뭐야? 내가 갖고 싶은 신발. 그러니까 여기 있지. 그림이 있어 안에. 그래서 이 그림 두 개가 만약에 똑같으면은 그 옆에 당첨 금액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 봐봐 벌써 나왔어.
이렇게 그림이 갔잖아. 어. 그럼 여기 옆에 있는 금액이 벌써 당첨된 거야. 아, 우와. 어, 1,000원. 1,000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막 1억 원 이러면은 이 글자 자체가 작아. 아, 공이 다 들어가야 하니까. 어. 아, 요즘 보면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이걸로 당첨된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언니는 만약에, 오! 이거 또 나왔다. 이렇게 우선 10만 원 아니고, 5억 원 아니고, 오! 어, 잠깐만! 대박! 왜? 뭐야? 2,000원! 그럼 이거 1,000원인가? 아, 5,000원! 아, 개꿀! 아, 왜 사람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 괜찮네. 나 벌써 6,000원 벌었어. 언니 얼마 벌었어? 와, 나왔다. 오랜만에 나왔다. 아, 이게 지금 다 해주는 건가? 5억이 다 끼어있어. 그래서, 봐봐. 여기 복덩이 당첨됐잖아, 지금. 그래서 다른 것도 까봐, 이렇게. 우선 10만원 아니지. 2,000만원 아니지. 그러면 1,000원이나 5,000원이야. 오! 나 괜찮다! 나 벌써 11,000원 벌었음. 아, 오케이, 오케이! 5만원어치 복권을 사서 27,000원 27,000원 당첨됐습니다. 나 진짜 당첨된 줄 알았어. 진짜 진짜 얘는 멍잉냥. 이제 언니 카레 해줘야 돼가지고 같이 마트로 장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지금 마트 가고 있는데 제가 언니 카레 만들어준다 해놓고 제가 지갑 안 갖고 왔어요. 언니가 사줘야 돼. 뭐부터 사래? 우리 야채랑 고기랑 이거 한번 그거 사줘. 그거 맛있겠다. 그렇지. 카레. 그거 맛있어 보이지? 일단 면 그거 사줘. 우선은 양파를 예쁘게 최대한 얇게 썰어줍니다. 와, 나 진짜 잘한다. 아, 좀 많은가 양파가? 아니야, 이게 양파가 진짜 좀 많은가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와, 미쳐버린다 진짜. 언니 감자 큼지막한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한입 사이즈. 오케이, 바이트 사이즈. 이제 감자를 썼는데 한입 크기로. 그 다음은 당근 썰어주겠습니다. 그 당근은 좀 이렇게 써는 거 좋아하고. 이 양파를 진짜 계속 저어주는 게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열심히 저어줄게요. 가서 쉬어 언니. 거기 계속 그렇게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아니, 난 세계 최고의 카레 있어 만들어주는 날씬한 트레이너. 이제 어느 정도 양파를 볶았는데 이게 원래는 진짜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냄비를 설거지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고기를 볶아줄 겁니다. 내가 진짜 설거지 하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고 이렇게 냄비 하나로 하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고기를 볶았던 냄비에 그대로 또 야채를 넣어. 그러면은 고기 풍미가 이 야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아까 볶아놓은 양파를 넣어주면 됩니다. 맛있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달고 끝맛이 매콤해. 진짜 카레에 김치, 묵은 김치는 국물이야. 이건 먹으러 지정해야 돼. 어, 너 카레 먹을 때 김치 안 먹었어? 깜빡아. 고기 엄청 많이 들었네. 근데 이게 진짜 소금이 진짜 자지러져. 응? 이게 소고기로 만들면 진짜 자지러져. 아, 집까지 먼저 가냐. 여기서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 다 먹었습니다. 나 엄청 삐었어.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지금 거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지금 거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지금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그만해! 안 되면 지금 거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진짜 잘해.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말라고. 가위바위보?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1, 2, 1, 2, 1, 2.